윤리학개론 1권에서 5권 제86회차 서기를 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불설 3세 인과경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3권 89페이지 90페이지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봅시다. 추지경행송선우 신심결대 거형진 행진소진통 전노촌보원리 두조관이 니라나 무호 행주자와 어느 때나 선지식 삼겨서 몸과 마음 가시던 불 베어버려라. 모든 뒷글 쓸어내 앞길 환히 열리면 한 발자국 안 옮기고 조사관 통하리 했는데, 화엄경 우리가 법성계 가운데 맨 끝에가 구례부동 명의부 그래서 궁좌실체 중도상 중도의 이치를 타득하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공안 통하리 원래 부처가 되리라. 구례부동 명의부를 근용하고 급사한 건데요. 행주자와 어느 때나 선지식 섬겨라. 설법 사경을 통해 보면 선지식이 어떤 지식이 선지식이냐,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쳐주는,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쳐주는 스승의 선지식이다. 색수상 행식의 오온이다. 공하다는 이치. 또 공하다는 그 이치의 법문을 전하는 것이 바로 법사다. 또 그런 내용을 법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뭐 일례를 들어서 우리는 본래 이 세상에 나올 때 공한 마음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형성하는 육근 육경의 작용은 색상 형식이 결국은 본래 공했고 잠깐 우리가 형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 본공으로 돌아간다. 이 이치를 가르쳐주는 것이 선지식이다. 그런데 뭐를 하면 복이 온다, 재앙이 소멸이 된다, 몇 번 읽어라, 몇 번 써라, 몇 번 절을 하라는 것은 공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색을 가르쳐주는 거지요. 뭘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전부 미신법이다. 이런 것은 다 망지식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가 온이공한 이치를 가르쳐주는 선지식, 또 그런 법문을 듣다 보면 몸과 마음의 형성이 되어 있는 안이비설신이가 만든 법례를 모두 모여 베어버리면, 공한 이치를 알아서 없애버리면 모든 뒷거리 전부 쓸어내어져서 앞길이 훤히 열릴 것이다. 걱정근심 번뇌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 발자국도 안 옮기고 바로 깨달음을 얻으리. 자, 우리는 뭘 얻는다, 어디를 가고 뭘 한다, 뭘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하나도 할 필요가 없이 내 마음이 본래 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치를 알고 내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걱정, 근심, 번뇌 모든 것은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형성시킨 하나의 형상이요 작용이라는 이치를 알고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시 또 본래대로 공으로 돌아간다는 이치를 알면 이것으로 일어나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가 전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우리는 공안을 통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 뭐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죠.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본래 공한 이치 속에 담겨 있는 눈기 고요 멈듯이 색성량 미촉법으로 인해서 담아놓은 이 형상, 탐진치나 걱정하신 번뇌를 없애버리면 본래대로 공해진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다 버리고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러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채움 자체가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고통이 만들어지게 되는 오히려 역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그를 갖다 우리는 망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불설 3세 인과경 가운데서요, 16번째, 자식이 없는 사람은 무슨 연고인가, 전생에 화초꽃을 함부로 꺾던 인연이라까지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17번째로 이 세상에서 수명 장수하는 사람은 무슨 연고인가, 장수를 하고 뭐 이런 사람 무슨 연고인가. 세상에는요, 인과법이 있죠, 인과. 인과는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면 받을 게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뭐 차나 뭐 음식이나 이런 걸 많이 사주면 반대로 얻어먹을 것이 많이 생기는 이치와 같죠.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 불교법은 인과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또 남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존경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원인은 만들지 않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부자 되고 성공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에 바로 탐심이다, 도둑이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수명 장수하는 사람은 왜 수명 장수할까요? 다른 생명들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었기 때문에 바로 장수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신랑한테, 아내한테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 좋은 소리를 해줘야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화가 난다라고 해서 짜증내고 큰 소리 치면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면 좀 언어도단이지요. 그래서 바로 다른 생명을 많이 구해준 원인을 만들면 결국 수명 장수하는 과보를 얻는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이 세상에 단명하는 사람은 무슨 연고인가? 그 전생에 권세 필때 살생한 과보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런 경우 많잖아요. 뭐 누구나 다 해당이 되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뭐 사냥 다니고 뭐 낚시 다니고 이러는 분들 계신데, 뭐 그런 걸 다니더라도 뭐예요?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또그 전에 그만큼 뭐 방생을 많이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방생한 원인의 영향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재앙이 오겠죠. 뭐 실제로 그 전에 우리 불자 가운데 한 분이셨는데 청주 분이신데 이분은 사냥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사냥이 형성되는 데다라고 하면 전국을 다니면 사냥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보살님이 절에 다니면서 신랑한테 그걸 하지 못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뭐 얘기로 해서 안 되고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니까 쟁론일고 이렇게 되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그 정도 취미 활동 갖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말이 맞느냐라고 해서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는데 그 집이 뭐 아들 셋이었었어요. 그런데 뭐한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사냥을 좋아하더니 언젠가 보니까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해서 그냥 죽더라고요. 그러더니 또한뭐 3, 4년 지났나요? 그리고 나니까 그 보살이 거사님한테 아, 이젠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정말 못 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이혼을 할지언정 사냥 다니는 거 막으면 나는 이혼을 하면 했지 사냥 다니는 건 포기하지를 않겠다라고 해서 아들 하나 잃고도 계속했죠. 그리고 3, 4년 정도 지났는데 그 아들 둘이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뭐 그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셋을 교통사고로 다 잃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그 보살이 결국은 뭐 이혼을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 우연의 일치 같지만요.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다. 필연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소에 뭐 살생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은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도 뭐 죽어가는 어떤 인연이 되었을 때 살려주는 것이지 뭐 일부러 뭐 충청도에 사는 미꾸라지를 뭐 경상도에 갔다가 풀어준다. 이건 사실 방생을 가장한 살생이죠. 살생.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방생이다라고 하면 놀빵자 살생자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그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그 실수를 덮어주고 다독거려 주는 뭐 이런 것이 방생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또 뭐가 갖고 싶다라고 해서 고민에 빠졌을 때 남편이 그 원하는 걸 사주게 되고 따독여 주고 뭐 이것도 방생이. 남편이 본의 아니게 뭐 실수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할때 아내가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것 같지 마시고 다시 힘내서 일어나십시다. 용기를 주는 것 이게 결국은 방생인 거죠. 또 아이들이 힘이 들었을 때 엄마 아버지가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한 하나의 경험이요 과정이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의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니? 하고 따돌거려 줄 때. 이걸 갖다 우리가 방생이다라고 하지요.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미꾸라지 살려주고 자라 살려주는 한 방생의 의미와 부처님 가르침의 방생의 의미는 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잘못 전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사찰의 어떤 단합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그게 성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어떤 여건까지 형성이 됐는데 방생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 힘과 용기를 살려주는 것. 또이 세상의 호라비 신세는 무슨 연고인가? 호라비다라고 하면 이제 혼자 사는 남자를 뜻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전생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생이다라고 하면 지금 육신을 갖기 전에 과거의 육신을 가졌을 때의 어떤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에 살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전은 전부 다 전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호라비가 되는 사람은 왜 되겠어요? 그죠? 가정을 놔두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내가 자기의 필요성이 어떤 가치 존재를 느끼질 못하는 거죠. 너는 내가 없어도 잘 살고 내가 있어도 밖에 나가서 바람이나 피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까 나는 자존심 상해서 너하고 못 살아. 해서 이혼을 하고 나가든가 이혼을 안 해주면 그냥 집을 나가든가 하면 혼자 살게 되죠. 그게 바로 호라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호라비가 안 되고 싶다라 하고 하면 호라비가 되지 않을 어떤 원인을 만들어야지요. 또뭐 이생에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어요. 다 원인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분이요. 스님 제 팔자 좀 한번 따져봐 주세요. 저는 무슨 놈의 팔자가 결혼을 지금 한 서너 번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또 도망 나갔어요. 도대체 저는 무슨 팔자가 이래요? 라고 하는 분이 한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그분은 참 습성이 희한하대요. 제가 그랬어요. 가정을 지킬 만한 여성을 좋아해야지. 가정을 지키지 않고 텀부덩텀부덩하고 순간 조금 여유가 있을 때잘 지내다 여유가 없으면 나가버리는 이런 여자들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아가씨들만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꼭 그런 사람들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는 안 그런데 뭐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겠어요? 또 물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의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대다수가 학창 시절이나 어려서부터 어떻게 돼요?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대충대충 얼렁뚱땅 살다가 또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은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침 나가고. 그러니까 인생을 개척하거나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순간순간 되는 대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위주의 그런 여성들만 좋아하다 보니까 3명이 아니라 30명을 만나도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팔자가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은 왜 가정을 이끌 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느냐? 밖에서 얘기할 때 흔히 좀덜 생기고 모습이 형편없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여성분들이 한번 남편을 알면 남편의 없다라고 하는 사고관으로 살지 유흥업소에 번쩍번쩍 뭐 밤짓을 맡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저 남자 아니면 못 살아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근데 꼭왜 그런 여자만 만나느냐? 팔자가 그런 게 아니라 뭐 자기의 습성 상태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부신세는 무슨 연고인가 그랬더니 그 전생에 대장부를 멸시하던 과부니라. 뭐 전생이라라고 하면은 뭐꼭 전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의 삶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 이전의 삶을 우리는 다 전생이다라고 보는데 여자가 예를 들어서 남편 할 일을 우습게 알고 대장부를 멸시하다 보면 사실은 흔히들 이야기 있잖아요. 뭐 썩어도 준치다. 어느 남자가 사실 아내한테 굽신거리면서 살려고 하는 남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러면 남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런 것도 뭐 버티다가 보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안 살게 될 거지요. 제가 지방에 강의 다니면서 간혹 보면은 접해요. 접하면은 부부가 이렇게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보살님은요 보니까 남편이 아기를 안고 가는데 그 여자분은 조금 이제 걸을 수 있는 아기하고 가고 좀 작은 아기는 남편이 없고 가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심지어 다른 사람인 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남편한테 툭 막아주더라고.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이랬잖아. 인간이 왜 그래? 하면서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아무 소리를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제가 가면서 순간 스치는 생각이 저렇게 살면 과연 얼마나 갈까? 남편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만약에 가정에서 아내가 그렇게 했을 때, 밖에 나가서 업무가 됐든 사회를 보러 다닐 때, 어떤 여성이 그 남편 되는 사람한테 따사롭게 챙겨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사롭게 해준다라고 하면, 뭐, 그런 어떤 인연이 조금씩 되어갈 때이 남편 되는 사람은 과연 지배정을 느끼겠느냐, 아니면 자기한테 온화함을 주는 그 여성에게 새로운 어떤 면모를 찾거나 발견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마음이 자꾸 쏠리겠냐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뭐 흔히들 우리 보살님들 뭐 남편이 바람났다 그러면 저런 맨수땡이거든요. 욕을 하고 다닐진 몰라도 가만히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밖에 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원인을 가정에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요, 사실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따사로운 대로 마음이 쓰이게 되어 있어요. 뭐 어느 가수 노래도 있잖아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고. 배가 자기가 되고 싶은 항구에다 대지. 항구가 자기가 끌어당겨서 되고 싶은 배를 끌어다 대는 건 아니잖아요. 또 물을 부어보면 어떻게 돼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또될수 있는 대로 평평하고 평안한 곳에 자기가 안착하기 쉬운 곳에 가서 안착을 하지요. 그와 같이 남자들은요, 조금이라도 뭐 자기들한테 편하게 대해주고 뭐잘 대해주는 사람을 선호하죠. 뭐 우리 보살님들은 안 그러겠어요? 보살님들도 어느 남자가 따사로움을 줬다. 근데 자기 집에서는 맨날 남편이 촉망만 준다. 그러면 그것이 뭐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말 기회가 됐을 때.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라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한 여건이 형성이 되면요 결국 따사롭게 대해주는 곳으로 가게 되지 어떻게 됐든 결국 남편을 멸시하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자기가 과부가 되는 영향뿐이 없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눈 밝은 사람은 어떤 연고인고, 그 전생에 부처님 도량이 기름시주 한 공덕이다. 그러면 뭐꼭 부처님 도량이 기름시주를 한 공덕으로 되겠어요? 우리가 이게 삼세인과경이라 해서 부처님이 설했고, 불교 쪽에서 사실은 중국, 한국에서 많이 읽혀지던 것인데요. 회신곡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런 내용을 왜 설했을까요? 평안하고 안정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걸 깨차라는 뜻에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 도량에 기름시주를 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남에게 배려하고 또 아량을 베푸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눈 맑은 사람, 눈 밝은 사람, 결국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 배려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마음이 맑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이 세상에 애꾸눈은 무슨 연고인가? 애꾸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 눈을 안 본다든가 아니면 눈이 좀 시력이 저하됐다든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전생에 묻는 길을 안 가르쳐 준 과본이라라고 했어요. 묻는 길이다. 뭐 뻔히 보이는 길도 인색하게 안 가르쳐 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뭐 길을 꼭 묻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어떤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좋게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해주는 것과 그냥 띠 하고 쳐다만 보고, 어떤 분들은요 인사를 해도 안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간혹 봐요. 사실은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건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정에서는 어떤 대우를 당하고 직장에서는 뭐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몰라도요. 사실은 인사를 하면은 상냥하게 웃으면서 받아주면 좋은데 그냥 띠 하고 안 받아주는 사람이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저 사람은 인사를 해도 안 받아줘. 왜 그렇게 네 가지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초래가 될 수도 있죠. 바로 그것이 애꾸눈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눈을 못 봐서 애꾸눈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길이 막히는 거고 애꾸눈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입병을 잘 앓는 사람 무슨 연고인가? 그 전생에 불도량 등불을 입으로 불었건 과본이라 그랬는데, 절에 가면은요 입으로 불어서 끄지 못하게 돼 있죠. 손바람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불 끄는 도구를 사용해서 끄게 돼 있는데, 결국은 입병을 잘 앓는 사람은요 꼭 바람을 내어서 불도량에 있는 불을 꺼서라기보다도요 말을 함부로 하고 잘못하다 보면은 입으로 인해서요 온갖 안 좋은 재앙이 형성이 될 수도 있죠. 뭐 세치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뭐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이 세상에 벙어리 귀머거리는 무슨 연고인가 그랬는데, 부모를 욕하고 멸시한 과보니라 그랬어요. 자, 부모를 멸시한다, 부모를 욕한다는 것은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물론 간혹 보면은요 부모들이 뭐 이성적으로 아이를 생각해서 정말 타협적인 대화를 온화하게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요, 뭐 자식한테도 뭐 못년 못년 하면서 욕을 하거나 아주 상스럽게 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자식한테 욕을 하거나 상스럽게 대하는 분들 보면 자기의 품격 가치인데요. 사실 그 자식이 그런 속에서 자라나게 되면 이 다음에 자기 자식한테는 어떻게 했냐는 얘기. 자기가 클때 노다지 행해왔던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노다지 듣던 것이라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상식 외일이죠. 바로 부모가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안 듣고 부모를 멸시하다가 보면 결국 뭐예요? 안 들으니까 귀가 필요 없고, 또 무슨 얘기를 해도 곧이곧대로 뭐예요?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 해서 자연히 귀머거리, 벙어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 곱추는 또 무슨 연고인가? 그래서 곱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등이 좀 나왔는데 바꿔서 놓고 보면 이렇게 앞으로 약간 기울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세상을 꼿꼿하게 살면요. 굽히는 병이 들어서 굽히고 살게 만들어주느냐는 이야기예요.
도도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인데요. 그 전생에 예불을 하는 사람을 보고 비웃든 과보다라고 해 있는데, 결국 뭐 예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에 가서 우리가 동상에 뭐 예불하는 그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부처 아니에요. 모든 부처, 가족 부처, 남편 부처, 자식 부처, 주변이나 이웃 부처, 모든 부처에게 예를 우리가 갖추고 상대를 공경하는 걸 우리가 예불 예경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비웃든 과보다. 그러니까 자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도도하고 교만한 사람이 이런 병을 걸리게 된다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팔해장애자는 무슨 연고인가? 바로 전생에 손으로 악업을 짓던 과보다. 그러니까 이 손이나 팔로 나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저 팔을 가지고 다니면 아니 되겠구나 해서 바로 손이나 팔에 장애가 오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버퉁다리는 무슨 연고인가? 바로 전생에 길 가는 사람 막아놓고 때리던 과보니라라고 했는데, 요즘 뭐 학생들 보면 뭐 집단으로 누구 골목으로 끌고 가서 때리고 이런 친구들 많이 보는데,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라면 그런 친구들이 다 버퉁다리가 되거나, 살다가 교통사고 나서 문제가 일어나든가, 아니면 이 다음에 자기 자식이 누구한테 맞든가 뭐 어떤 해로움을 당하든가 이런 게 오겠죠. 왜? 세상에는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내가 욕한 마디를 하면 욕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고요. 원망을 하면 원망이 돌아오고, 증오를 하면 증오가 돌아오지요. 내가 누구를 한 차례 때리면 때림이 틀림없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길 가는 사람 막아놓고 못 가게 하거나, 힘없는 사람 잡아놓고 여럿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한다. 사실 여럿이서 뭐한 사람 그렇게 야단하고 하는 건 비굴한 거죠. 자기 혼자서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럿이 모여서 하는데, 사실 그럴 경우에 1대1로 하면은요, 사실은 힘쓸 사람 없어요. 괜히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하는 건데, 참 비열한 거죠. 참 치사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자기 삶에서도 그런 일을 겪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 다음에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면 자기 자식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야기죠. 또한 이 세상에 말과 소는 무슨 연고인가? 말과 소가 됐다라고 하는 건 보여요? 결국 이라는 짐승으로 태어나지요. 왜 이라는 짐승으로 태어날까요? 남의 돈 빚지고 갚지 않았을 때 바로 그런 영향이 되지요. 흔히들 우리가 뭐 조금 상스러운 표현일 것 같지만 떼먹는다라고, 떼먹는다. 그럼 떼먹는 사람이 잘 사느냐는 얘기예요. 노름하고 뭐 주식 같은 거 해서 공짜로 돈 버는 사람이 잘 사느냐는 얘기예요. 천만에요.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쉽게 씁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우리 일생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회가. 그러니까 그런 돈을 한번 무너뜨리고 나면 다시 그 돈만큼 자기가 충족시킬 수 있는 재주나 용기나 기술이나 노력이 없기 때문에 두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의 돈을 이용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말이나 소가 된다. 꼭뭐 말이나 소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이나 소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개와 돼지는 무슨 연고인가? 남을 속여서 해치던 과본이라. 예를 들어서 뭐 개와 돼지는 보편적으로, 뭐 요즘은 뭐 남편들이 그런다 그래요. 개들을 너무 선호하다 보니까 욕먹는 남편들이, 아 제발 나개 취급만 해주세요 하고 뭐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뭐 개와 돼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그래서 남을 속인 만큼 결국 자기도 뭐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세상에 다병에서 고통하는 사람 무슨 연고인가? 병이 많은 사람은 왜 그런가? 불전에서 고기 먹고 술 먹던 과보니라. 뭐 불전에서 꼭 고기 먹고 술 먹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얼토당토 않을 일이죠. 해에서는 안될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들 보여요? 평소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해에서는 안될 일을 하다가 보면 결국
마음의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되어서 만인들에게 어떻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고요. 이 세상에 무병한 사람 무슨 연고인가 했어요. 결국 병든 사람 구호하던 과본이라. 내가 좋은 일 하나 하면 나쁜 일 했던 게 하나씩 없어진단 말이죠. 나쁜 일 하나를 하면 좋은 일 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똔똔이 되고 남는 게 결국은 돌아오는 과보가 되는데, 결국 병든 사람 구호하고 좋은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불러주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얻어서 내걸 채워서 느끼는 행복보다 남한테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더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추구하는 행복보다 내 자식이 느끼는 행복에 더큰 행복을 느끼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또이 세상에 감옥살이 하는 사람은 무슨 연고인가? 그 전생에 남의 사정 생각지 않고 악업을 짓던 과본이라.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고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틀에 가둬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똑같이 자기도 뭐에 틀에 갇힌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 다음에 굶어 죽는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무슨 연고인가? 그 전생에 쥐구멍과 뱀구멍을 때려막은 과본이라라고 했는데 결국 뭐에 남의 삶을 방해를 하게 되니까 내 삶도 방해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 독약 먹고 죽은 자는 무슨 연고인가? 약 먹고 자살하는 사람은 바로 뭐요? 냇물 맞고 약을 쳐서 고기 잡던 과본이라. 꼭뭐 냇물을 맞고 약을 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남잘 되면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남의 비방하고 다니고 결국 이런 이야기죠. 이런 걸 하다 보면 결국 남한테 비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뭐 보면은 뉴스에도 간혹 나옵니다. 남한테 어려움을 주고 자기 권좌 있을 때 이랬던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뭐 수소문하다 보면 뭐목 매달아 죽거나 약 먹고 죽거나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세상을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서 그래요. 이 세상의 고독한 구걸 행각은 무슨 연고인가? 결국 전생에 공부하는 사람 멸시한 과본이라는 이야기. 다른 사람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멸시하고 지는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혜가 없어지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상대를 안 하지. 여러분들 뭐 일례를 들어보세요. 밖에서 어느 정도 지위 있는 사람들이 지위 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질 않잖아요. 더 많은 지위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려고 하지요. 이 세상의 난장에는 무슨 연고인가? 전생에 경전책을 흙바닥에 던진 과본이라. 이거는 뭐 경전책을 꼭 던져서 그렇다라기보다도 좋은 가르침이나 배움이 있는 것을 어떻게 돼요? 멸시하고 시기하고 이래서 그러지. 요즘도 보면은 올바른 부처님법 가르쳐 주려고 하면 사이비라라고 하고 자기가 올바르지 않은 부처님 옳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첫째는 마음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우기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까지도 살펴보면 마음이 통쾌하겠냐는 얘기예요. 뭔가는 찔릴 거예요. 뭔가는 자기의 무지함, 무식함에 대해서 뭔가 찔릴 거예요. 마음이 줄어드니까 이걸 갖다 난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목구멍에 피를 흘리는 자는 무슨 연고인가? 그 전생에 고기 먹고 염불하던 과본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고요. 귀머거리는 무슨 연고인가? 경전 소리 싫어하던 과본이라. 뭐 좋은 얘기해주면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또이 세상에 창병, 간질병, 미친병은 무슨 연고인가? 그 전생에 불도량에서 고기 굽던 과본이라. 뭐 창병, 간질병, 미친병은 이건 사람이 걸려서는 아니 된 병이죠. 근데 사람으로 세서는 아니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병이 온다는 이야기고요. 이 세상에 몸에서 냄새 나는 자는 무슨 연고인가? 가짜 향을 팔던 과본이라. 그러니까 가짜 같은 거 그만 팔았으면 좋겠어. 뭐또 무슨 날짜? 날짜 변경해서 파는 사람. 아유, 그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불쌍하게 죽음하는 자는 무슨 연고인가? 그 전생에 사람을 끌고 숲속에서 욕보이던 과본이라. 사람을 불쌍하게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불쌍하게 죽는 거죠. 죄져가지고 도망가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옵니다. 뭐 결국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인데 왜 그런 삶을 사느냐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의 환과 오독 슬픈 신세는 무슨 연고인가?
그 전생에 다정한 남녀 보고 질투한 과보니라. 남잘 되면 배 아파하고 이러니까 거기에서는 과보로 인해 가지고 지는 고독해지는 거예요. 남의 잘하는 것도 칭찬해 줄줄 알고요. 따사롭게 뭐예요? 뭐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필요도 있는데 자기만 잘 되지 남잘 되면 배 아파서 안 되는 마음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겪는 것이고. 이 세상에 벼락을 맞고 불타 죽는 자는 무슨 연고인가 그랬는데 결국 벼락 맞을 놈하고 그 전에 보면은 촌에서 그런 욕 많이 했어요. 저런 벼락 맞을 놈, 뭐 호랑이가 잡아갈 놈 많이 얘기했는데 벼락을 만드는 건참 특이한 일이에요. 근데 되질 말질, 저울질 속이던 과보다 뭐뭐 이렇게 저울다라도 뭐뭐 뭐 보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요즘은 뭐 이렇게 컴퓨터 저울이 생겨가지고 덜 하겠지만 그래도 컴퓨터 저울 생겨도 뭐 거기에다 뭐 이렇게 꾹 눌러서 하는 사람들이 있대. 이런 사람들은 참 뭐예요? 벼락 맞거나 불타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안 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 때 와서 반드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른 마음으로 살아라. 정직하고 맑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택님 목즉 기지야한 선사우주 기약야고 니라나 무호이미 좋은 숲과 나무를 선택하면 새의 쉼자리가 편안하고 새가 편안하게 쉬고 스승과 벗을 잘 만나면 그 학문이 높아지느니라 그랬어요. 불법도 올바로 잘 만나야 바른 법 배우죠. 올바르지 않게 만나면 맨날 쓰고 읽고 절하고 뭐 염불하고 독경하고 가부좌 들고 이러고만 보내지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법이고요. 올바른 가르침이 그래서 스승과 벗을 잘 만나면 학문이 높아지고 우리 보살님들 신랑을 잘 만나야 편안해지죠. 우리 거사님들도 보살님들을 잘 만나야 가정이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자, 그러한 삶을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 결론 1권에서 5권 제 86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